오크쿡을 만들 건데 오크쿡은 퀴고트로 해야 돼요. 시나몬, 메이플, 소금도 조금 넣을까? 이 베이킹에서 소금은 또 중요하지.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짠. 반죽도. 예쁘다. 좀 더 익혀야 될 것 같은데. 짜라란. 완성. 이렇게 좀 식혀놨어요. 젓가락 사이에 대고. 여기에 후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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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블루베리 있어요. 긁어서 루꼴라를 준비했습니다. 고수를 하고 싶었는데 루꼴라. 야. 산더미. 루꼴라는 조금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에요. 오늘도 쉬는 날이고, 오늘은 와 뭐야, 하늘이 너무 예뻐요. 세상에, 어제까지는 비가 계속 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부터는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쌀쌀해지긴 했는데, 제가 오늘 박스 회원님들이랑 섬으로 라이딩을 가요. 자전거 타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 9시 정도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 전에 네 아침을 차려왔습니다. 오늘 아니 여러분, 제가 주말에 후무스랑 당근라페를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또 좋아하는 이 샌드위치 조합이 있거든요. 후무스에 블루베리 잼에 당근라페 고수를 올려서 원래 먹는데, 오늘은 루꼴라를 올려서 오크쿡에다가 오픈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제가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나 손으로 먹을 수 있을까? 일단 도전.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다. 내 빨고 먹어야겠다. 저는 이 후무스에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 마늘. 마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그 알싸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샌드위치에 넣을 때는 블루베리 잼으로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잘 어울리거든. 와, 당근라페도 너무 맛있어. 저는 오트밀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아침에 빵 대신해서 만들어서 해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오늘 퀴고트로 했더니 아주 딱이네요. 너무 맛있다. 저희가 오늘 가는 섬이 신시모도라는 섬인데, 이게 신도, 모도, 신도, 시도, 모도 이렇게 세 개의 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래요. 진짜 섬이라서 배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번에 쌀국수 먹으면서 회원님들이랑 약속 잡은 건데 좀 떨려요. 박스 밖에서 이렇게 운동 약속 잡은 건 처음이라서.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 하늘이 너무 예뻐요. 제가 그 고릴라 삼각대도 샀거든요.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하려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오늘 아주 예쁜 풍경과 운동을 즐기고 와보겠습니다. 라이딩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준비해서 세연이한테 만나서 떠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아 가방에 물 챙겼고 그리고 아 이게 그 삼각대예요. 예쁘게 찍어올게요. 그리고 모자. 다음 뭐 있지? 하고 마스크 나가면서 챙기고 카메라 챙기면 되겠다. 다녀오겠습니다. 저 앞에 타도 돼요? 오늘 너무 예쁜 거지. 아 보자고. 배 타고 들어가죠. 우리가 탈 때요. Let's go. 컴바인. 안장은 저기 여기 타보세요. 탑스이다. 와 진짜 예쁘다. 갑자기 체인 빠짐. 아 여기구나. 체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체인이. 와 갑자기 바퀴가 안 돌아. 이래요! 탈 수 있는 거죠? 안장 붙여주세요. 앞장 서주세요! Let's go! Let's go! Let's go! 와! 좋다! 와! 오르막길이다!
밥 먹으러 왔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오, 진짜 성찬스. 와우, 성찬스. 저 손 닦았습니다. 와. 여기다가 옮기는 거죠? 모두 모두 잘 먹겠습니다. 와, 누룽지 벌써 맛있을 것 같아. 또? 몰라, 잘 몰라. 감사합니다. 우와. 아, 나는 이거 밥을 적으려는데. 짠부터 쓸까요? 좋아요. 짠. 쌈이를 가운데다 둘까요? 영롱해! 뭐 넣어야 되지? 이 우렁스 한번 넣어볼까요? 우렁스. 정말. 진짜 시골 같은 느낌. 그리고 반찬 많은 거 너무 좋아해요. 나도 우연히 먹었어요. 쌈이 왜 이렇게 꽉 끊어? 욕심 없는 그녀의 손놀림. 와, 빵이 흔들어져야 되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 어제 라이딩을 다녀와서 아주 꿀잠을 잤어요. 근데 어제 거기 신시모도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렵다 이거는 아니었는데 제가 라이딩 초보라서 엄청 걱정했던 것보다는 탈만했어요. 근데 대신에 오르막길이 한 게트 한 바퀴 돌면서 한 5번? 5~6번 나왔거든요. 그때 진짜 허벅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치고는 아침에 근육통은 그렇게 많이 없었고 대신에 가랑이가 너무 아파요. 가랑이가 진심 와우. 다음에는 진짜 안장이라도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안장 필수. 걱정했던 것보다 뭐 몸살 기운도 없고 다리도 멀쩡하고 그래서 오늘 운동도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오트밀 포리지 그릇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요새 오트밀 모든 거를 다 여기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물을 많이 했더니 조금 더 찐득하게 됐어요. 롤드워터로 했고요. 블루베리는 가득가득 넣어서. 포리지가 맛있죠. 요새 또 찬바람 부니까 포리지 먹을 계절이지. 여기에 남백진까지 먹으면 말모 말모. 짠. 김이 모락모락 나요. 제가 이번 주까지는 조금 바쁜데 그래도 어제가 공휴일이었어서 이번 주도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어제 회원님이랑 오늘 와드 뭘지 예측해봤는데 버피 아니면 월블샷이 있을 것이다. 휴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지 오늘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든든하게 먹고
개인 운동을 갔다가 박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고요. 빠샤! 안녕! 하이! 웬일이에요? 왜요? 오늘 월골샷 아니면 버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지? 시켜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불고기나 사가야겠다. 어디 가고 있게? 짜잔. 지안 또 요가트룸.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다 든대요. 많은 하대요. 그래요? 그래서 또 낮에 너무 일찍 못해. 그러면 금요일에 조찬 모임으로 보내는데. 네. 제가 저도 샤워를 하고. 네. 가야 되니까. 9시? 9시 까지 맞네. 8시 너무 빨리 맞춰. 왜냐면 저 8시에 수업 맞춰서 씻고 하면. 네. 저도 샤워하고. 네. 9시. 9시에 만나요. 9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요. 이 두부면 파스타를 해왔는데
여기에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비건 라구 소스예요. 제가 11월 달에 쿠킹 클래스를 랜선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용할 레시피로 오늘 촬영을 했고 남은 걸로 오늘 저녁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두부면에다가 비건 이거 뭐야 대체육으로 만든 라구 소스거든요. 루꼴라를 아주 듬뿍 올려왔어요. 이렇게 비벼서 무슨 파스타를 젓가락으로 짜장면 비비듯이 비비고 있네. 우 맛있겠다. 이거는 비건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위에 트러플 제스트 치즈가루를 뿌려가지고 그게 비건은 아닐걸? 아무튼 이렇게 먹어볼게요. 루꼴라를 듬뿍 올려서 아주 향기로울 것 같아. 두부면도 진짜 맛있어. 저는 파스타 면도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요리할 때 항상 저는 오버쿡 되더라고요. 면 삶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집에서 요리할 때는 오히려 두부면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름 식감은 물론 좀 별로죠. 근데 이 나름 고소한 이 맛이 저는 좋더라고요. 라구 소스 진짜 맛있겠다. 궁금하신 분들은 11월 초 첫 번째 토요일날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맛있다. 이게 대체육이 진짜 신기해. 고기 맛이 난다? 맛있습니다. 오늘 와드가 걱정했던 것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이게 그 정도는 적응을 했다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할만했다. 솔직히 일반 파스타 면보다 뭐 탄수도 적고 더 건강할 거 아니에요, 두부면이. 그러니까 소스 정도는 시판 뭐 조금 비교해서 좀 괜찮은 소스 하나 사가지고 위에다가 얹어서 먹으면 완전 쉬운 레시피 하나 탄생. 두부면도 집에 냅두면 요긴하게 쓰입니다. 맛있네요. 저는 이거 먹고 블로그마 후식으로 먹으려고요. 그러면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닭가슴살 그 수비드에 넣어놓고 하는 동안 꺼내놨는데 바로 먹어도 될걸요? 저는 껍질째 먹어요. 완전 아이스크림 재질. 블로그마 너무 좋아. 당 충전하기 딱 좋아요. 이거 꿀고구마라서. 오늘의 삼끼는 제가 지금 갓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컬리에서 생닭 산 거 수비드 한 거고요. 저는 집에 오쿠라는 주방기계가 있어서 거기서 저온으로 조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새 생닭이랑 자주 먹는 조합이에요. 비건 마요네즈에 와사비. 이렇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생닭 조리를 요새 되게 좋아하는데 냉동보다 훨씬 몸에 좋기도 하고 신선하고 그리고 맛있어요. 다른 것보다 맛있거든요. 제가 향신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질이랑 타임을 엄청 듬뿍 뿌려서 후추까지 이렇게 조리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와사비랑 마요네즈까지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다른 것보다 맛있어서 이렇게 먹어. 냉동은 저는 그렇게 많이 부드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위적인 부드러움도 있고 또 퍽퍽하도 너무 퍽퍽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갓 조리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 갓 정말 신선한 닭을 갓 조리한 시장 통닭 이런 느낌. 맛있습니다. 커피랑 오늘의 한 끼를 야무지게 먹어볼게요. 이따가 저녁에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템페 후무스 정식입니다. 아주 그득그득하죠? 원래는 바질 페스토에 닭가슴살 버무려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 닭가슴살이 갑자기 너무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템페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템페를 급하게 해동해서 후라이팬에 팬국해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후무스도 가져왔어요.
후무스부터 비벼볼까요? 이야, 제가 그거 라구 소스 만들면서 샐러리를 아주 한 봉다리를 사가지고 찍어 먹으려고 샐러리도 갖고 왔어요. 내가 샐러리를 이렇게 생으로 먹을 줄이야. 후무스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 오늘은 케첩 대신에 스리라차 트러플 소스 만들었습니다. 매운 게 먹고 싶었어. 이렇게 찍어서 짠. 역시 템페야. 내일 제가 템페 작업하러 가거든요. 여러분께 또 같이 맛돌이를 공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택배 작업을 하고 오겠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에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맛있다, 맛있다. 이거 쿠팡에서 산 샐러드 믹스인데 전 여기 샐러리가 이렇게 조각조각 들어있어서 좋더라고요. 추천. 이거는 로맨틱 브라운 밤고구마입니다. 위에는 실론 시나몬을 뿌렸어요. 제가 오픈하자마자 두 박스를 사서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풍족해. 어쩌다 보니까 아빠가 또 고구마를 한 박스 받아오셔서 엄마 아빠 먹는 고구마랑 제가 먹는 고구마랑 따로 있어요. 고구마 부자네. 오늘 또 박스 대표님이 고구마 또 주셨는데 아주 당근 냄새가 지독하겠군. 내일은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는 못 찍을 것 같고 대신에 내일 새벽 수영은 갈 거예요. 수영은 꾸준히 해야 되니까 빼먹지 않고 가려고요. 템페 받으시면 전시피로 맛있는 거 많이 해드세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레시피는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호박전들. 안녕. <웃음>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그냥. 이런 거 보이지, 이런 거. 집 가서 먹어야지. 배고파요. 짠. 저 잠봉 처음 먹어봐요. 지금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일단, 놀릴까봐 당근라페도 갖고 갈게요. 짠. 이야. 와, 이거 햄 진짜 맛있다. 버터가 살짝 녹아있어요. 방금 만든 거 주신 거라서. 바베큐가 이런 맛이군. 약간 식감은 좀 질긴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맛있는데요? 여기 빵집 그냥 들어간 냄새가 약간 미쳤어.
모닝. 오늘 아침은 머드 빙수 말고 오나오를 먹을 거예요. 이거는 밀크티일걸? 제가 아주 박살을 냈어요. 공사를 타러 가겠습니다. 오, 뭐야? 엄청 꾸덕꾸덕해졌어요. 맑다. 카카오 닙스. 아, 나 이거 있지롱. 완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아침은 잠깐만 단추리 오늘 저희 아침은 머드 밀크티 스콘으로 오나오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여름에는 그 머드 빙수 되게 많이 만들어 먹었잖아요. 근데 빙수로 먹기에는 이제 좀 추워가지고 그냥 이 정도로만 담가놔도 이렇게 잘 불어나더라고요. 저는 밀크티 스콘, 오늘은 밀크티 스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것들로 담았거든요. 야! 일로 와. 얍. 역시 귀리 라인은 이렇게 꾸덕꾸덕한 게 완전 매력. 너무 맛있다. 은근히 밀크티 향이 잘 나요. 얼먹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에어프라이어 돌리면 향이 확 살아나겠지? 이 팀볼스 밀크티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그리고 여기 무화과도, 무화과 어딨니? 무화과 있다. 이렇게 무화과랑 팀볼스랑 이렇게 먹을게요. 맛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원래 자기 전에 앨범이나 전피도 구경하는 거 약간 국룰이잖아요. 구경하다가 제가 어깨가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그 전에도 막 어좁이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4개월 전 사진을 보니까 너무 어깨가 좁은 거죠. 내가 이만큼이나 변했다고? 하고 엄청 신기했었어요. 근데 4개월 동안 변화는 크로스핏이다 간 거. 크로스핏이 진짜 상체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상체가 진짜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다. 역시 관리할 때는 눈바디를 찍어놓는 게 최고다. 동기부여 짱이다. 오늘도 그래서 PT 수업 받으러 가는데 어깨 하자고 하려고요. 어깨가 진짜 이 전체적인 실루엣을 예쁘게 만드는데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나 편식하지 말고 운동하는 게 제일 좋죠. 오늘도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녀오도록 할게요. 안녕.
하셨어요? 못했어요? 아, 25분이 빡세. 다진 마늘 끓여. 끓으면 그냥 다 넣고 끓이면 돼. 저는 카리테 미소를 넣어줄 건데 된장 쓰셔도 돼요. 반 스푼. 짜자잔! 여러분, 템페 된장죽입니다. 제가 저희 오빠 고깃집에서 템페 된장죽을 먹고 너무 반해가지고 근데 매장 레시피니까 제가 차마 물어보진 못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양이 많죠? 템페까지 이렇게 올려서 먹어보려고요. 총각김치도 준비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김치지. 이게 그 치킨, 베지스톡 사용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따로 소금 간은 안 해도 돼요. 와, 템페가 된장이랑 진짜 너무 잘 어울리니까? 저는 미소 사용했는데 된장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롤도트가 아주 보리밥처럼 익었죠? 저는 엑스트라 씩으로 했고 이걸로 하면 딱 좋은 것 같아. 와, 너무 맛있다. 채수를 낼 수 있으면 채수를 쓰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엄마가 내놓은 거 다 써가지고 베지스톡 사용했어요. 맛있다. 무 있으면 꼭 넣으세요. 무가 진짜 최고야. 와우, 역시 두부는 두만사 두부. 두만사 두부가 은근히 단단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쓰이기 좋아. 역시 오트밀은 최고다. 여러분, 이제 추워지면 오트밀 된장죽, 오트밀 템페 된장죽 꼭 해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짜잔. 오늘의 삼끼는 요거트에 그래놀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회원님이 저녁 수업하고 주셨어요. 이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요. 사실 요거트를 오늘 아침에 정말 먹고 싶었는데 머드도 먹고 싶어가지고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제가 말 많아. 제가 이렇게 견과류가 잔뜩 들어간 그래놀라가 먹고 싶은데 이런 거는 그릭 요거트보다는 약간 흐르는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에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릭 요거트를 제가 갖고 있는 완두콩 음료 있잖아요. 스프라우드에 1:1 비율로 해서 네, 그냥 섞었어요. 그래서 약간 흐르는 질감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 먹어야 이런 거는 또 제맛이거든요. 히히, 맛있겠다. 맛있다. 이거 제가 이번에 선물해 주셔가지고 먹어보게 됐는데 아몬드 피칸 피스터치오 마카다미아. 제가 좋아하는 견과류들이 다 들어있네요. 이렇게 소포장되어 있어서 한 끼 먹기 좋은 것 같아. 맛있어. 플레인 요거트 없을 때 이렇게 만들면 괜찮아요. 또 먹어야지. 이거는 단백질 13g 들어있다네. 맛있는데? 나 이거 아는데? 초코에몽! 초코에몽 맛인데? 맛있다! 역시 요거트와 초코는 사랑일 수밖에. 이렇게 삼끼를 먹고 다시 일을 해야지. 이따 저녁 먹을 때 만나요. 맛있는 저녁을 먹어봅시다. 오늘 저녁은 구운 두부 샐러드를 만들어 왔고요. 저 요즘
집에 토마토가 많아가지고 토마토도 같이 구웠어요. 문도부 샐러드는 사랑이쥬. 짜잔. 이 스리라차랑 잘 어울리고요. 트러플 제스트는 제가 여기서 빠졌어요. 맛있어. 브로콜리. 브로콜리 머리가 제대로 탔어요. 맛있다. 이렇게 김에다가 아몬드 안 갖고 왔다. 아몬드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김에다가도 싸서 먹어볼게요. 맛이 좋군. 방울토마토를 넣으면 살짝 물기가 생겨요. 그건 개인 취향껏 조리하시면 되고요. 와, 여러분. 제가 오늘 PT 수업도 어깨 하고 오늘 아주 덤벨 3종 세트를 했잖아요. 지금 어깨가 너무 아파요. 막 이 정도의 어깨 통증은 처음인 것 같은데 살짝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 아, 힘들어. 내일도 역도인데 수건 챙겨갈 거예요. 내일 클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멍이 또 들었잖아요. 내일도 멍들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수건을 꼭 챙겨가려고 합니다. 다모박이랑 카야잼은 잘 어울렸는데. 짜잔. 얘는 시나몬이랑 먹어야겠군.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몸 차신 분들은 샐러드 야채 드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웜 샐러드 만들어 드세요. 내일은 수영 가는 날이네요. 내일 수영 가고 요가트룸 사장님이랑 조찬 모임 하는 날이다. 셀리 갈 거예요. 셀리 가서 뜨뜻한 거 먹고 역도 하러 가야겠습니다. 흑박전들 요새 날씨가 갑자기 막 변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저는 저녁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밤이에요, 여러분. 안녕. 6시. 유산균.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어두웠는데 해가 또 뜨기 시작하네요. 우리 동네 안 그래도 사람 없는데 새벽에는 진짜 없다. 저는 이런 우리 동네가 좋아해요. 그리고 진짜 찐은 오늘 좀 흐려서 아쉽다. 이때 나오면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뜨면서 엄청 색깔이 예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늘이 꼈네. 아니 그늘이란다. 말하려나. 안개가 꼈네. 흐려요, 흐려. 수영은 좋은 게 안 씻고 가도 돼서 좋아요. 수영하고 셀리 가서 아침을 먹을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뿅. 씻어서 좀 멀끔해졌나? 지금 사장님 먼저 도착해 있을 것 같아요. 셀리 도착. 여기는 8시부터예요. 와, 사람이 벌써 있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뭐예요? 약간 너무 귀여워. 진짜. 카멀리 시림프. 얘는 불고기 파는 거. 아보카도 맛있겠다. 아보카도를 하나를 다 넣어주시네. 저도요. 다 잘 드세요? 저 다. 진짜 향신료도 진짜 좋아해요. 진짜요? 진짜 저랑 잘 맞았어요. 저 진짜 한국 여행 가서 한국 음식 먹으면 막 저장했잖아요. 거의 진짜 그냥 좀 분위기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진짜 신상 맛집. 다들 아침에 열어주시면 사장님이랑 갈 텐데. 뭐 치즈 싫어해요?
근데 되게 우리 그거예요. 제가 이름 지었어요. 청부자. 청아의 부지런한 자영업자들 모임. 그리고 부자 되자는 의미. 괜찮죠? 너무 좋아. 청부자. 진짜.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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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뭔 소리지? 이분하고 이분 쉬고 수건을 근데 안 빠질, 안 빠질까요?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네. 아 너무 웃기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분 10초 뒤에 한번 집에 돌아왔고요. 오늘 점심은 냉털이에요. 이거 닭가슴살도 되게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그냥 남은 야채들이랑 샐러리에 그냥 바질 페스토 같이 버무렸고 이거 비건 라구소스에 알배추 구이 만들어서 네, 꼭 이거는 꽃갈 양배추예요. 이렇게 먹어보려고요. 아 오늘 금요일 와드까지 잘 마쳤습니다. 너무 힘들다. 이게 피로가 계속 누적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주는 와드가 뭔가 빌드업 된 것 같아. 약간 멍이 누적되는 와드였어요. 오늘 제가 멍은 안 들었는데 여기 조금 빨개졌어요. 확실히 수건이 좋은 것 같아. 제가 클린을 잘 못하는데 오늘 무게를 욕심을 좀 냈더니 라운드는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막판에 가서 좀 클린 감을 익힌 것 같아서 아주 뿌듯했어요. 코치님도 칭찬해주셨다고요. 이거 먹어봐야지. 케케소 케케 짠. 와 대박. 너무 맛있다. 요거트룸 사장님이랑 같이 밥 먹었잖아요. 저희 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야 저도 레시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장님도 신메뉴 내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아주 합법적인 이유입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 11월 첫째 주 토요일 시간 빼주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의 3kg는 또 요거트 볼 가져왔어요. 저 요거트는 못 잃어. 요거트 먹어야 돼. 그리고 이거 위에
이거는 오늘 요거트룸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단호박 퓨레예요. 제가 먼저 먹게 됐지롱. 이렇게 먹으려고요. 팥 남은 거 있어가지고 싹 긁어왔습니다. 난 진짜 요거트 없이 못 살 것 같아. 공감하는 사람 손. 와우. 잘 어울린다. 완전 가을 맛인데요? 요거트룸도 신메뉴가 계속 나와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건 아마 할로윈 메뉴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우!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요새 좀 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요 몇 주간 좀 바쁘기도 했어서 살짝 번아웃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만 한 번씩 쉬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제가 백신 2차 접종도 할 겸 휴가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뭐 이거 딱히 휴가를 할 것도 없긴 하지만 한 주 정도 브이로그를 쉬어갈까 해요. 쉬는 동안 미뤄놨던 것들도 좀 하고 제가 듣고 싶었던 강의도 듣고 책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방청소도 좀 하고 옷장 정리도 좀 하고 은행도 가야 되고 세무서도 가야 되고 할 게 넘치거든요. 근데 이제 편집하면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해서 한 주만 쉬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너무 보고 싶으시다면 인스타로 놀려오시고요. 뭐 또 몰라요. 급발진해서 영상 올릴지도 아 근데 카메라 고쳐야 된다. 얘 카메라가 수리를 안 했더니 얘가 맛이 가가지고 카메라가 없네. 여러모로 좀 휴식기를 가져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다음 주 영상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또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야 여러분께도 그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새로 시작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내일부터는 마크로비오틱, 제가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요리 분야인데 그거 수업을 듣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아마 호박전들에게도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좋은 정보들 나누면서 앞으로도 으쌰으쌰 아시죠? 뭘 맨날 아니. 아 오늘 저녁은 제가 갯마을 차차차 보면서 경기구이 통닭에 꽂혀가지고 엄마한테 그거 좀 먹자고 할까 싶어요. 이번 주도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늘 여러분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들 보면서 엄청 힐링하고 있어요. 다들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안녕!